기업의 이윤을 나누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상품을 만들고도 판로가 마땅치 않아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상설 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동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사한 색상의 스카프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실크 스카프의 가격은 5,000원.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는 지갑을 엽니다. 이게 한번 구매했고 또 지나가다가 또 발견해서 자판이 또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잘 산 것 같아요. 됐어요. 스카프를 들고 나온 건 인천의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받은 새 제품은 물론 중고 오류도 리폼을 거쳐 판매됩니다. 이렇게 벌은 돈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나눠집니다. 저희는 거의 다 100% 기부받고요. 그리고 지금 한 20분이 이 일을 동참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지원해서 하는데 거의 지원금 받지 않고 저희 스스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사회적 기업은 예비 기업을 합쳐 모두 139곳입니다. 5년 전 95개에 비해 46%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판로 확대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알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원료를 가지고 좋게 이제 만드는데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인지도 때문에 이게 좋은 것 같기는 하고 100% 실패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좀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그런가 좀 의심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인천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365 희망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 사흘간은 정기 장터도 병행합니다.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체 생산이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장소가 좀 많이 필요하죠. 기업의 이윤을 나누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판로 확대를 통해 착한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TV 로드 뉴스 고대욱입니다.